한 정신장애인이 대형 통신사의 권유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등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빠져나간 요금만 80만 원인데 뒤늦게 해지를 요청해도 통신사는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배윤주 기자입니다. 정신장애 3급인 60살 김모 씨는 2년 전 대형 통신사 대리점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했습니다. 이후 본사로부터 권유받은 IPTV까지 3개 모두 가입하면서 매달 3만 5천 원씩 요금을 내왔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뭐 저멋대로 계약서 써가지고 사인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뭐 사인은 예약하고 사인을 하고 이러는데 요금이 뭐 너무 많이 높은 게래요. 그런데 김 씨의 집에는 TV도 컴퓨터도 없어 가입한 제품은 무용지물입니다. 2년간 꼬박 내온 돈은 86만 원.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50여만 원으로 생활하기엔 부담이지만 해지도 어렵습니다. 요거 해지하고 그다음에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다. 김 씨가 인지 부족으로 필요 없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해지를 요청했지만 휴대폰 회사 측은 60여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2년 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객이 가입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통신사가 내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관련 민법은 당사자의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할수 있다고 규정해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예지가 있고요. 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예지도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실 확인을 통해서 조치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해지 요청을 거부하던 통신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